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드론 촬영한 영상을 어떤 비율로 많이 편집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1대 9인 시네마틱 비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풍경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좀더 이제 영화 같은 느낌을 많이 주기 위해서 21대 9로 편집을 하는데, 실제로 드론 촬영하는 영상은 이제 16대 9로 촬영이 되고, 이걸 편집할 때 21대 9로 이제 인위적으로 맞춰주고 있는데요. 또 요즘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제 9대 16 비율의 영상 소비도 많이 늘고 있어서 이제 9대 16 비율로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촬영에 특화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미니 3 프로, 그리고 미니 4 프로죠. 얘는 카메라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9대 16 비율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따로 후보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니 3 프로와 미니 4 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드론들은 카메라가 고정적이고 16대 9 비율로 촬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한 다음에 뭐 후보정으로 21대 9를 맞춰주든지 후보정으로 9대 16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촬영할 때는 이런 점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상 후보정 편집할 때 보니까 프레임이 좀안 맞는다든지 내가 의도했던 그런 구도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능은 촬영할 때 미리 프레임을 씌워서 뭐 21대 9, 9대 16, 뭐 와이드 스크린, 필름, 뭐 모바일 이런 것에 최적화된 비율을 맞출 수 있는 프레임 가이드라는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 영상 끝까지 보면서 설명 들으시고 영상의 퀄리티를 한층 더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자, 다음은 메뉴 구성에서도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이 메뉴 구성에서 보셨을 때 그동안은 격자선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프레임 가이드가 있습니다. 프레임 가이드는 와이드 스크린, 모바일, 필름, 뭐 16대 9, 그리고 4대 3, 1대 1, 세로 3대 4, 세로 9대 16까지의 프레임 가이드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와이드 스크린 프레임 가이드를 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와이드 스크린 프레임 가이드를 켰는데요. 이 프레임 가이드를 켰을 때와 껐을 때 차이점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음영이죠. 음영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 프레임 가이드는 촬영을 했을 때 지금 요만큼의 비율로 와이드 스크린을 촬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할때 일반적으로 기본 영상을 풀로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드 스크린으로 편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촬영된 영상을 나중에 후보정하는 거라서 이게 프레임이 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가이드를 씌워 놓고 촬영을 하니까 우리는 요 네모난 박스 안에 들어갈 영상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같이 보셨을 때 와이드 스크린 말고 뭐 필름도 있고요. 필름 프레임 가이드는 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음영이 더 이렇게 넓어 화면이 좀 넓어졌죠? 그리고 이제 세로 모드 9대 16. 9대 16. 그래서 요새는 이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뭐 인스타그램이나 휴대폰으로 소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촬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찍을 때 이제 요 비율 안에서 촬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니 3 프로는 카메라를 직접 돌려서 9대 16 비율로 촬영이 가능하지만 매빅 3 프로 같은 경우는 카메라 회전은 안 되잖아요. 대신에 요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씌워놔서 아, 내가 촬영하는 영상이 나중에 휴대폰으로 재생했을 때 여기 밝은 부분에 나오는 요런 것들을 찍게 된다라는 게 이제 프레임 가이드였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 프레임 가이드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촬영한 영상 그리고 나중에 편집할 영상이 어떤 구도로 촬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면서 내가 촬영할 구도를 잡아나가시면 훨씬 더 촬영 품질을 업그레이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던 것처럼 제 영상 매주 수요일, 토요일, 수요일은 쇼츠 올라가는 날, 토요일은 이제 본편 영상 올라가는 날이니까요. 쇼츠와 본편 모두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다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